와, 여러분 이제 리오크가 나오는데요. 이 크기가 좀 진짜 커요. 이렇게 보시면 와, 손가락 하나보다 더 큽니다. 오, 진짜 와, 수컷 드라곤 역시 빵이 다르네요. 박력이 달라요. 덩치가 더 크네요, 확실히. 그렇죠. 확실히 덩치도 크고, 그리고 헌터들 말로는 이제 머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좀더 크겠죠, 이게? 야간 체질 리오크 한 마리 더 나왔는데요. 와, 진짜 수컷인데 수컷이 지금 세 마리째입니다. 수컷만 나오고 있네요, 지금. 와, 리오크 암컷이 이제 등환에 날라와졌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헌터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찾고 계십니다. 나무에 뭐가 있나 봐요, 계속. 찾으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지금 리오크가 나오는데요. 와, 수컷인데도 무슨 이렇게 큽니다. 지금 머리가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는데요. 저 이거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이 친구가 용머리였지. 자, 리오크 암컷입니다. 엄청나게 크죠? 제 손과 비교해도 엄청 큽니다. 얼굴은 또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번엔 채집했던 리오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은 요게 채 수컷입니다. 저는 꺼낼 자신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채로 보여드릴게요. 일단 리오크가 이제 수컷은 머리가 좀 작고, 오, 깜짝아. 그리고 이렇게 좀 몸통이 좀 짧습니다. 이제 암컷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암컷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건 좀 보기 힘드니까 투명한 통에 따로 담았어요. 진짜 보시면 외계인처럼 생겼어요. 엄청 외계인처럼 생기고 머리가 수컷보다 좀더 크고 몸이 뚱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대충 번외로 좀 재볼게요.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해서 번외로 대충 재보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7.5 정도 나오는데요. 대충 봐도 못해도 7cm, 못해도 7cm 이상은 됩니다. 와, 여러분들 막 귀뚜라미인데 이렇게 큰 귀뚜라미가 막 들판에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이런 게막 육식성 귀뚜라미가 막 뛰어다니면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, 진짜. 그리고 이 리오크는 투혼으로도 또 유명한데요. 일본에서의 충왕전 그런 곳에서 이제 리오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막 투혼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이개체가 엄청나게 센걸볼 수가 있죠, 거기서. 자, 여러분 이제 이개체는 용머리 여치라는 여치인데요. 이개체는 암컷개체입니다. 산란관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 개체는 그리고 그렇게 사납지가 않아요. 되게 암전하고 그리고 뭐 별로 뛰지도 않는 그런 개체들입니다. 아, 이렇게 좀 되게 어두운 걸볼 수가 있고요. 머리를 보시면 이제 리오크보다는 덜해도 그래도 꽤 짱짱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산란관 보이시죠, 여기. 오, 이거. 이게 이제 산란관인데요. 와, 계속 온다, 이거. 이 개체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한 5,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7cm? 5, 6cm. 네,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용머리 여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가슴 쪽에 엄청난 수의 이제 가시들이 돋아 있는 건데요. 이걸로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, 그냥 보호가 제일 크겠죠. 네,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 지금 이제